맛있어? 자, 2분 됐어. 어떤 거? 잡지? 자, 아직 못하신 분들은 2분 내로 마무리합시다. 2분 내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데일리 하면서 그 무슨 이제 성향조사 뭐 이런 거 이제 작성하기도 한게 있는데, 혹시 다안 되신 분은 데일리 마무리하고 그거를 좀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완료를 못할 것 같다 하시면요, 작성을 완료하고 오늘 좀 귀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돌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우리 반에 이제 또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꼭 이제 시험지에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 스프링노트에 붙인 상태로 검사할 거니까 안 붙이신 분은 저기 이제 뒤에 풀이 있으니까 반드시 붙이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붙일 분들을 확인해 볼까? 지민이 다 했냐? 잠깐만. 거의 다 했어. 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여기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희한하네. 뭐가 문제야? 뭐라고?
아 그래 보고 써. 뭐 잠깐 보고 쓰는 거니까 괜찮아.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일단 지금 7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하신 거를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요. 가자. 대부분의 공통점은 거의 대입 파악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휘가 고법이나 이런 거는 잘 표시했는데 왜 해석하는 게 안 되는지. 자,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잠깐만 확인 좀 해줘. 자, 일단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첫 수업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점을 못한 거는요 조금 이따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채점을 완료하고 스펙노트에 다 붙여서 저한테 사인까지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첫 수업 때 진행하는 루틴이 있어요.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일단은 이걸 좀 먼저 드릴게요. 위로 좀 주세요. 지금 이제 거기에 써 있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더 간략하게 이제 쓴 버전입니다. 뭐 되게 뻔한 말들만 써놨거든요. 뻔한 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할 얘기는요. 첫 번째는 이제 준칙이나 전달 사항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한 거. 이걸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PPT에는 제가 이제 작성을 안 했지만 이제 뭘 목표로 수업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준칙 및 전달 사항인데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힌트가 사실 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일단 숙제는 필수입니다. 뭐 이거 사실 내가 이걸 쓰면서도 좀 고민했어. 아, 고1인데 이런 걸 써야 되나 내가 이게 좀 고민했는데 너무 안 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요,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제를요, 우리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숙제를 매번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결석은 해도 톡방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 다음 시간까지 이걸 해오면 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 숙제는 결석과 무관하게 해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해당 사항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정당한, 여기 정당한 사유라고 써놓은 게 있죠. 정당한 사유. 이 정당한 사유는요, 제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 생기부 활동. 이거밖에 없어요. 아, 선생님, 제가 아파서 못했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제가 그 3월 말에 제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제가 3월 말에 이제 수술을 해서 한 4일 동안 학원에 못 나왔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지난달에 제가 장인어른 상담회였고 장례식장에 있어서 또 이제 못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도 이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서 작업했고요. 병원에서 링겔 세 군데 꽂고 이러고 국민 분석했어요. 네, 아파서 못했어요. 저한테는 안 먹힙니다. 죄송해요. 저한테는 안 먹혀요. 근데 학교 생기부나 아니면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수행평가가 5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는 숙제 안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왜냐면요. 저는 사실 좀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잠깐 미리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제 1학기 시험을 다 보셨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험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번 내신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 난 이번 시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진짜 잘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없죠? 분명히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 자기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중학교 때는요, 최소 못해도 80점은 받았어요. 그냥 본문점 외우고 하면 8, 90점, 100점 받았다고요. 근데 이번에 시험 보니까 어때요? 좋았네. 이렇게 된 거죠. 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몸소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력이 늘려면요, 방법이 이것도 되게 뻔한 말이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실력이 늘려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올바른 방향성으로 꾸준히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숙제 한번 안 되거나 결석 한번 하면요 리셋된다고 생각해요. 리셋돼. 그냥 나의 실력이 리셋된다.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학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성실성에 관련된 거죠. 지각결석에 대한 겁니다. 결석은 제가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이제 뭐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생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결석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결석해서 막 이제 얘가 아, 선생님 저 오늘 몸이 아파서 막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난 몸 아파도 학원 왔었는데.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엊그제였나 한 3일 전쯤에 이제 주역부의 한 여학생이,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주역부의 한 여학생이 이제 오단문틀을 쓰러 와야 되는데 못 오겠대. 이제 자기가 너무 안 좋대. 몸이 안 좋대. 그래서 내가 딱 타자를 치려고 하는데 얘가 약봉투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이거 증거다. 나 진짜 약국 가고 약 받았다. 내가 날짜까지 봤어요. 이렇게. 아, 오늘 받은 거 봤네. 그래. 너 쉬어라.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것들, 이제 진짜 뭐 몸이 안 좋아서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결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결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각은요, 뭐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버스 놓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말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사실 이것도 좀 고민했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는데, 교재 잘 챙겨와, 스프링노트 잘 챙겨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지만 안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교재 잘 챙겨오시고요. 특히 제가 시험지, 대표적으로 데일리 테스트겠죠? 데일리 테스트 사이즈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B5 사이즈. 요 사이즈는 전부 다 붙이고 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달하는 거에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께서 전에 이제 각자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을 이제 각 선생님께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규반이 확정됐을 때 아마 여기에 계신 일부 선생님은, 일부 분들은요, 이제 선생님께 아마 여쭤봤을 겁니다. 우리 쌤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오가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영주랑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 게다가 이제 윤서 같은 경우도 전에 작년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많은데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 막 뭔가 막 말 걸면 막 괜히 막 혼낼 것 같고 막 그건 사이코고. 아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학원을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거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됐든 요청이 됐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랑 초반에 할 때는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러워서 좀 잘 얘기를 못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떠냐면은 처음에 저랑 딱 수업을 한 한 달 정도 하잖아요. 너무 무섭다고 막 학원 가기가 싫대요. 나 한 것도 없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그냥 거의 뭐 동네 뭐 저기 형, 오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갖고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연주야? 끄덕끄덕이 좀 늦었는데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한 친구가 입시 상담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입시 상담도 해주고 막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어떤 요청이든 일단 받아는 줄 거예요. 저는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이나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듣고 타당성을 나름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뭔가 좀 괜찮은 솔루션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격 성향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왠지 수업 시간에 이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왠지 나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쪽팔리고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요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따로 카톡 보내도 되고요. 뭐 수업 전에 아니면 미리 와서 이제 선생님 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30분 일찍 올 테니까 어떤 거 관련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뭐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저 국어학원을 안 다니는데 국어가 5등급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뭐 심지어 형 고3 애들조차도 제가 지금 고3반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형 고3 애들도 나한테 카톡 보내서 막 별의별 다 물어봐요. 뭐 어떤 친구는 선생님 고3 때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물리 인강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 나 영어 강사인데 물리 인강 추천해 달라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좀 알아보고 주변에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야 너는 물리 어떻게 공부하냐? 그럼 걔한테 물어봤다가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수업 태도적인 측면인데 제가 의외로요 조는 걸로는 전 뭐라 안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쌤 조는 거 같다 뭐라 안 한다고? 오 개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닌데 조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개인의 선택에 좀 맡기려고 합니다. 존다고 내가 엄청나게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연속되면 내가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맨날 올 때마다 졸고 있어.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조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졸거나 이러면은 본인들 손해잖아요. 본인들 손해잖아요.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서서라도 수업 들으세요. 설마 서서 졸진 않을 거냐. 아 근데 서서 졸는 애도 있긴 있었어. 이러더라고. 이런 애도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빌려드릴게요. 대신에 이게 한 개밖에 없거든요. 한 명만 주세요. 알겠죠? 한 명만 주세요. 내가 이제 졸았어. 선생님 이거 딱 좀 빌려주세요. 이거 들고 이제 나가고 앞에 있는 어떤 애 졸고 있어. 야 교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졸려면 한 명씩만 주세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그 밖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지켜야 할 기본들인데요. 뭐 이제 기본들이라고 썼지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걸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저의 이제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핵심적인 거 딱 두 개만 말할게요. 제 스타일을요. 첫 번째 저는요 못하는 학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안 하는 학생은 좀 안 좋아해요. 네, 저는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장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진짜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주역고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건데요.
진짜 꾸준히 하면요 결과가 나와요. 고등부 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1학년 1학기 때 막 1, 2등급 받은 애들 보면은 막 넘사벽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걔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갈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가능해요. 이거는 절 믿어도 돼요. 제가 고등부 강사만 지금 십몇 년을 했는데 그런 변수는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영원히 1, 2등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러분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웃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자라고 했는데 제가 웃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레스캉에서 제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오래 일했거든요. 제가 5년 반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 근데 이제 우리 학원 그동안 다니면서 저한테 버릇없이 군 학생은 일단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착해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뭐였냐면 예전, 좀 예전 일인데 대화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던 친구였거든요. 막 나보면 막 90도 변하십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우연히 이제 여기 복도 지나가다 봤는데 AT 선생님한테 겁나 개기는 모습을 이제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개기는 거야 AT쌤한테. 그래서 내가 부르고 엎드려 뻗쳐 한 15분 시키고 그날 부로 학원 잘랐습니다. 네, 제가 잘라버렸어요. 너는 인성도 글러버고 놈이 뭘 공부하겠다고 하네. 너는 당연히 가치가 없다해서 내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보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예의를 차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차려야 돼요. 기본적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은 서로 잘 지켜야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가짓수는 많거든? 근데 사실 너무 뻔한 얘기들이에요. 얘들아 숙제 잘하자, 지각 결석 하지 말고, 책 잘 챙겨오고, 우리 열심히 하자. 이거야 그냥. 이거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좀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일산 지역에서 가장 잘한다? 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계세요. 우리 학원만 있어도. 근데 이제 열심이나 열정으로 따지면요,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저 선생님들도 이런 말 하면 조금 민망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 내신 대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각 선생님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라, 저렇게 열심히 해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시우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큼은, 저는 제가 후곡에서 그거 한 요소만큼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제일 자신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항상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할까,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든 수업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그 이제 원점은 어디냐면요, 어떻게 하면 얘네가 실력이 오르고 열심히 꾸준히 할까,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제 모든 걸 다 드릴 겁니다. 제 모든 거. 아, 돈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 가진 지식을 전부 다, 노하우나 이런 걸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약점 클리닉에 대한 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요 OT하는 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저에게 질문 및 요청을 잘 합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인데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일단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특성,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작성해달라고 한 거 있었죠? 그걸 이제 걷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 약점 클리닉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어휘, 어퍼, 그리고 영작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적인 것도 괜찮아요. 이거 외적인 거. 그래서 어법, 어휘, 영작으로 일단 개별마다 좀 다르게 할 거다. 우리 반이 지금 현재 9명이 있거든요. 오늘 1명 결석하고. 그래서 9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명은 뭐 어휘하고, 뭐 예를 들어 뭐 6명은 어법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이제 제출해 주신 것, 그리고 그전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따로 요청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떤 클리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해갖고 제가 이제 교재 작업을 좀 해서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스케줄표까지 다 만들어서요.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만약에 본인이 별도로 원하는 클리닉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서한테 너는 어휘 클리닉을 해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 영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영작을 했으면 좋겠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래 너는 이번에 그걸로 진행하자 라고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좀 늦어도 다음 주 이때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목표는 클리닉을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할 건데 지금 2학기 중간고사가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좀 미리 말하면 시험 일정이 너무 산발적이에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거의 한 달 차이 나요, 시험이. 그러니까 대진고를 예시로 들면 대진고는 9월 말에 시험 보거든요. 근데 어디였더라, 세월호였나 어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가 10월 셋째 주말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텀이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통은 8월 16일 날 이때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광복절 다음날. 그래서 좀 빠르면 그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한 그 다음 주부터.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클리닉을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요 계약하는 주 있죠, 요 때까지로 일단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6일이 아마 수요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수목금토일 일요일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주까지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려고 계획 중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학원 방학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문자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클리닉은 진행됩니다. 네, 그건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의 세 번째입니다. 내신 대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 매번 이제 5단노트 끝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애들이 막 5단노트에다 뭐라 쓴 줄 알아? 아, 이번에 시험 조졌다.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 레파토리가 이거야. 대부분 레파토리가. 잘못됐어요. 다음에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영어만 공부했다고 쳐볼게요. 딴 과목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만 한 달 동안 공부했다고 쳐볼게. 반대로 나는요, 영어만 공부를 안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시험 보러 갑니다. 여러분, 나보다 영어 잘할 자신 있어요? 나보다 시험 잘 볼 자신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너네는 시험 공부 영어만 했는데? 근데 왜 내가 더 시험을 잘 보는데요? 나는 그동안 해온 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그럼 내신 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는요,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실력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저는 이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체 스펙이라고 표현해요. 자체 스펙. 이 자체 스펙을 계산하는 뭐 방법 같은 건 없는데요, 대충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보셨죠? 그러면 그거를 평균을 내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이라고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씩 하면은 보통 자기의 자체 스펙이 나와요. 그러면 70에서 90입니다. 이게 자체 스펙이에요. 보통은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7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신 대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최대로 나오는 점수가 90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이상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은 이 자체 스펙을 늘려야 돼요. 이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 어떤 식으로? 75에서 90, 뭐 80에서 90, 뭐 80에서 95, 이런 식으로 이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신 대비 2회 기간에 밖에 없어요. 내신 대비 2회 기간. 그래서 지금이죠, 지금.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내신 대비 2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번 경우도 봐봐요. 지금 7월 10일이죠. 그러면 한 달 조금 남습니다. 약 6주 정도 남아요. 6주 뒤에는 또 내신 대비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긴 기간이 언제입니까?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때.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약 세 달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기간, 그러니까 1년 통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자체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요 때밖에 없어요. 요 때밖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체 스펙을 올리려면요 내신 때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 때 열심히 하면 뭐라고요? 요 범위에서 여기에 가까워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비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다? 이 바운더리를 바꾸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그래서 근데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바운더리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내가 똑같이 공부하는 이 바운더리가 똑같이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시험 범위 분량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은요, 이 바운더리가 점점 줄어들어. 60에서 80, 50에서 70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2학년 1학기 때예요. 2학년 1학기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 설명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참고하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똑같은 말인데요. 저를요 활용하세요. 저를. 질문도 좋고 요청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건데요. 여러분,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요 일산 후곡 지역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학습 당위성, 그리고 입시 상담까지 뭐 여러 가지 어법이든 독해든 뭐 이런 건 다 뺄게요. 이걸 다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 자신 있게 말할게요. 전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일산 후곡 지역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독해를 잘하는 사람, 영작을 잘하는 사람, 기타 등등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강사가 한둘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적으로 고민이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돈 안 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메로나 하나 사와라 뭐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이제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스케줄이 좀 맞으면 언제든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좀 잘 활용을 해주세요. 요것만 가져오세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요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독해 수업을 할 건데, 혹시 제가 이제 그 교재가 요 독후감 2.0 프렁크 교재를 준비했는데, 요 교재가 기존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교재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요 교재를 이제 쓰셨던 분들도 있고 안 쓰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해서 그냥 제가 요 교재 난이도가 엄청 높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중간서부터 제가 이제 좀 잘라가고 중간서부터 이제 좀 뽑았습니다. 1번부터가 아니라 16번인가부터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요 교재를 좀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재를 넘어가려고 그래서 중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좀 나눠드릴게요. 자, 뒤로 좀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좀 전반적인 OT를 좀 진행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독해 수업에 대한 이제 OT를 좀 해야겠죠. 요거는 그냥 제가 말로써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제 독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큰 목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요, 당연히 여러분은요 일단은 대입화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단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여기 일단 요 두 가지를 저는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독해에서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요 두 개를 목표로 할 거예요. 대입화학과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대입화학이란 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 주제. 근데 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또는 글의 주제나 이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이런 관련된 대입화학 문제를 풀 때 잘하는데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서 접근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지 않나? 그럼 왜 이게 주제야?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이러니까요. 그냥 뭐 왠지? 그냥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으로 푸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요. 지문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거든. 근데 고3 수준의 여러분이 교재를 읽게 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감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고요. 복해 속도도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시간이 모자르게 되고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풀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얘는 어휘와 상당히 관련성이 밀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쓰는 예시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예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쁘다라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뭐 미적 감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쁘다, 프리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본인이 직접 써봐야 돼요. 뭘요? 글의 주제를 써봐야 돼요. 근데 글의 주제를 쓸 때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직접 써봐야 됩니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본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버전으로 옮겨 썼을 때 그때 다른 어휘를 내가 막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숙달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알반 기준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 알바는요 다 죄다 1등급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대상으로도 정말 빨리 해서 7개월 걸렸어요. 패러프레이징을 숙달시키는데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네. 그래서 이거는요 좀 오랫동안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독해 경험치가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어찌 보면 부수적인 녀석이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제 독해를 수업을 해줄 때 논리 구조를 활용한 이제 주제를 찾는 것. 요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사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에 대한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간략하게 요 정도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이제 그 독후감 2.0 트렁크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제가 아마 16번부터 드린 것 같은데 16번 맞아요? 아니요? 16번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교재를 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본 분도 있으니까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학습 셀프 점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풀이 분석과 학습 셀프 점검 이거는 좀 잠깐 띄워놓고 보죠.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우리가 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냥 직독직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해석은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냥 해석은 됐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어려웠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런 걸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했는가. 결국에는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딘지 알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으면 동그라미고 모르겠으면 X표시하면 됩니다. 자, 독해를 하면서 문장들의 구문 분석을 했나요?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거를 구문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정말 주요한 문장, 주요한 문장이라면요. 구문적으로 중요하거나 내용적으로 중요하거나 둘 중 하나.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용적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구문적으로 중요한 문장이죠. 여기만 구문 분석해도 충분합니다.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했는가.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선지와 지문의 어휘를 꼼꼼하게 해석했는가.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있진 않은가. 이런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맞으면 동그라미고 아니면 X표시 하시면 돼요. 이거 X표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솔직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해갖고 빈칸 빵빵빵빵빵 뚫려 있고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선지가 나와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해석을 쓰면 되겠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각종 필기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필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